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분당을 출신 국회의원 김병욱입니다. 오늘은 부산시 초량동 출신 국회의원 김병욱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부산갈매기 출범식인데요. 저희가 원래 모임 멤버가 18명입니다. 근데 오늘 4분만 오게 됐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물론 기자회견장은 5명 이상이 가능하다고는 들었는데 그래도 국민들 시선에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저희도 4명으로 축소를 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 먼저 소개 올리겠습니다. 수도권 오산시의 오성국회의원이죠. 네, 우리 부산갈매기 대표이신 안민석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저희 왼쪽은 서울 성북구 갑의 김영배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제일 오른쪽은 경기도 어정부 갑이죠. 우리 오영환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 먼저 우리 안민석 대표님의 오늘 왜 우리가 부산 갈매기를 출범을 시키는지 그 역사적 의미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우리 김영배 의원님, 오영환 의원님 각오의 말씀 듣고 제가 마지막에 출범 선언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민석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부산 동네 출신 경기도 오산 국회의원 안민석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21대 총선을 마치고 야 우리 부산 출신들 한번 모여보자 모였더니 오히려 상당히 많은 숫자의 의원님들이 21대에 부산과 연고 있는 의원님들이 당선되셔서 한 15분 내외 분들이 모였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합니다. 그때가 6월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후 몇 차례 가지면서 우리의 고향인 부산이 좀 더 발전하기 위해 가지고는 부산 출신 또 부산 연구에 있는 우리 현역 의원들이 좀 힘을 좀 모아야 되겠다 그런 의견에 합의를 이제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동남금 신공항 문제, 가덕도 공항 문제가 대두되어서 야 정말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 가덕도 신공항 문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도와주자. 지금 저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중에는 부산에 현역 의원이 세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의 힘으로는 가덕도 공항을 추진하는데 힘이 붙일 것이라는 그런 또 생각도 했고 그래서 우리 부산 출신 의원들이 당 힘을 모으자. 그래서 이제 다 모았더니 한 18분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각 그 부산 내에 이제 출신에 따라 가지고 더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또 지역 민원도 지역 뭐 각 구의 민원들도 우리가 좀 챙겨주자 이제 그런 취지로 이제 모임을 만들자고 했고 모임 이름을 부산 갈매기 그렇게 했습니다. 갈매기는 이제 부산을 상징하는 그런 아이콘이기 때문에 부산 갈매기 그 이름으로 저희 이제 주로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그런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부산 갈매기단을 만들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부산 시민들이 정치를 맞아서 기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오늘 이제 출범식을 하고 뭐 많은 의원님들 오늘 참석을 원했으나 요즘 코로나 2.5 단계이기 때문에 최대한 좀 인원을 줄여서 저희들만 대표적으로 나왔고요. 구정을 앞두고는 저희들이 가덕도 신공항 현장에 가서 우리가 좀 신공항 추진에 대한 힘을 좀 불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법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위한 특별법 통과를 위한 결의대회 그런 형식으로 저희들이 2월 달에
저희 이제 부산 출신 의원들뿐만 아니라 또 경남 출신 의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울산 연구가 있는 의원님들도 있고요. 그러면 한 수십 명의 의원님들이 가덕도에서 가덕도 특별법 통과를 위한 결의 대회를 구정전에 해서 우리 고향 부산 시민들에게 또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최소한 21대 국회 임기 내에는 고향 부산을 적극적으로 돕는 제2의 지역구로 생각을 하면서 부산을 돕는 그런 의원들이 지금 18명이 모여서 부산 발전을 위해 가지고 힘을 모으겠다는 그런 뜻을 우리 부산 시민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울 성북갑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부산 출신의 김영배입니다. 저는 초중고등학교를 다 부산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안민석 의원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부산의 국제적 도시 위상 제고와 가덕신공항을 위한 저희들이 모임의 이제 취지를 기본적으로 출발이 그런 고향을 사랑하는 그런 이제 모임으로서 출발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부산은 우리 대한민국의 제2의 도시라고 하는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인구 면에서든 GRDP 면에서든 또 영향력 면에서든 지속적인 그런 축소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부산이 가지고 있는 고민도 되겠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이 양날개 혹은 새날개 이 여러 날개를 통해서 다중적인 발전 전략과 무기를 가져야만 진정한 이제 선진국 두터운 그런 선진국으로 갈 수 있을 텐데 우리 이 부산의 문제가 결국 대한민국의 그런 이후의 미래 문제로 직결된다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남부 내륙 철도가 이제 KTX 선이죠. KTX 남부 내륙 철도가 확장이 돼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동남권 관문 신공항이 제대로 자리를 잡게 된다면 이제 우리 부산과 이 남해권이죠. 동남권의 새로운 경제의 중심축이 하나 생길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구 면에서도 이제 이 우리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와 수도권 초과밀화에 따르는 여러 가지 국가적 난제들을 풀어갈 수 있도록 정말 청년들이 살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부산으로 우리 고향 부산이 거듭났을 때 대한민국의 미래에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저도 사랑하고 부산 시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야구가 상징하듯이 부산의 뜨거운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도 이제 고향과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의정부시 갑지역의 오영환 의원입니다. 제가 고향 옆에 의정부를 이제 어린 시절 떠나서 이제 취직이 돼서 서울로 다시 돌아오기 전까지 부산에서 15년 이상을 자라났는데요. 그만큼 저한테 친구도 추억도 가장 많은 또 다른 마음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취직이 돼서 일자리를 찾아서 또는 학업이나 또 다른 이유로 부산을 떠나는 청년들은 많은데 부산으로 새롭게 유입되는 청년이나 다시 돌아가는 그런 청년들은 너무도 적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죠.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이제 부산뿐 아니라 이제 울산, 경남 등 많은 시민분들이 큰 기대를 걸고 계신 것 잘 압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18분의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뿐 아니라 이런 정책적인 또 예산적인 또 제도 개선적인 이런 뒷받침을 통해 우리 부산시가 다시 청년들이 돌아가고 싶은 도시, 떠나기 싫은 도시, 매력적인 도시로 다시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제가 소재 말씀을 드렸지만요. 저는 부산시 초량동에서 주로 생활을 했었고
초량 초등학교, 금성중학교, 배정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우리 김영배 의원님하고 오영환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생각했을 때 젊은 시절의 부산의 활기찬 모습과 지금 가끔씩 내려가본 부산의 모습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저희 부산은 부두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활발하게 경제가 돌아가고 일자리가 넘쳐나오고 정말 대한민국의 제2의 도시로서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해온 것에 비해서 지금은 상당히 인구 측면에서나 경제 활력 면에서나 경제 규모에 있어서 옛날의 영광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서 부산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구는 주로 서울과 경기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항상 부산을 떠나본 적이 없듯이 저희가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법안을 만들고 정책을 입안하고 예산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저희의 고향 부산의 활력을 어떻게 하면 불어넣을 수 있을지 항상 고민을 하면서 선배들과 후배들과 함께 어정활동을 하겠다는 것을 부산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부산갈매기 출범선언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 국제적 위상 확대와 가덕도 신공항의 성공적인 추진을 기원하며 부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와 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 절벽 시대 돌입, 동남권 신공항 문제 등으로 인하여 많이들 힘들어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오늘 부산 시민 여러분께 작지만 반가운 소식 하나 들려드리고자 모였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국회의원들은 부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부산 지역에서 젊은 시절을 보냈거나 부산에 직간접적으로 인연을 맺어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8명이 모여 부산 갈매기라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최근 부산시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 사회 돌입, 장기화된 저성장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광역시가 동부가 해양수도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동부가 신경제 벨트의 중심지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차원의 전방위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부산갈매기 국회의원들은 입법과 정책, 예산을 통해 부산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가덕도 신공항 추진은 일개 국제공항을 유치하는 수준을 넘어 남북권 교통의 허브 역할을 하는 동시에 산업 수요 및 관광 수요를 유발하고 일자리까지 창출하여 부산광역시와 그 인접 지역까지 일대 도약을 가능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부산갈매기 소속 국회의원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더불어 부산갈매기는 부산광역시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 동부가 물리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 완화와 국가 재정 지원을 위한 서포터로서도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이제 여러분 곁에 부산 갈매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부산 광역시 발전의 견인차 부산 갈매기의 활동에 많은 기대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월 7일 더불어민주당 부산 연구 국회의원 모임 부산 갈매기 일동 안민석, 송영길, 이광재, 한정혜, 가운식, 김경엽, 김병욱, 박재호, 전재수, 최인호, 김영배, 김혜재, 오영환, 윤건영, 이소영, 이용우, 전용기, 최혜영 국회의원. 감사합니다. 아, 요거 여기 한 수만 사람